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을에 들녘에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들국화라고 부르는 쑥부쟁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쑥부쟁이는 이제 습기가 약간 있는 산과 들에서 자생을 합니다. 이제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순을 데쳐서 배고플 때 구황 식물로, 나물로 해서 먹는 식물입니다. 이제 쑥부쟁이는 가을에 이렇게 꽃이 피니까 이제 산국, 감국, 구절초와 더불어서 들국화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들국화라는 식물은 사실은 없습니다. 각기 이제 뭐 산국이나 감국 또는 구절초 같은 쑥부쟁이 같은 이런 이제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식물들을 세세하게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들국화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봄철에 새싹이 돋을 때 저렇게 이제 땅에 맞닿은 부분, 여기 땅에 붙은 요 부분이 자색, 즉 보라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제 자채라고 부르고 나물로 먹는데, 특히 자색을 띠는 부분이 더 덜큰하고 달콤하고 향기로운 맛을 냅니다. 또 비타민 A 및 C가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영양가 높은 산나물로 구분을 합니다. 쑥부쟁이 나물 역시 이제 뭐 다른 나물과 마찬가지로 데쳐서 무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또 국을 끓여 먹거나 그렇게 이용을 하고, 또 부각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옛날에 식량 귀할 때는 이제 조금 남은 식량에다가 이 나물을 넣고 죽을 끓여서 고픈 배를, 굶주린 배를 불리는 그런 역할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황 식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떡을 빚어 먹거나 생으로 무쳐 먹기도 하고, 또 밥을 지을 때 나물을 이어서 나물밥을 짓고, 또 가을에 이렇게 꽃이 피면은 이 꽃을 따서 덮어서 꽃차를 만들고, 또 막걸리를 담그고 이용을 합니다. 칼슘과 인, 비타민이 많고 또 니아신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돼지고기와 음식궁합이 맞아서 돼지고기 요리할 때 같이 요리를 하면은 훨씬 돼지고기가 맛이 있고 풍미를 자아내는 요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쑥부쟁이는 양명으로 산백국이나 자채라고 하고, 성미는 맵고 쓰고, 성질은 서늘한 약초에 속합니다. 쑥부쟁이는 이제 기침, 학질, 피나는 등의 약으로 쓰고, 또 이제 풍열로 인한 감기, 또그 감기로 인해서 열이 나는 증상 및 편도선염, 기관지염 등의 그다음 효과가 있어서 약으로 씁니다. 또 이제 배가 아픈 복통에도 이용한 기록이 있는데, 뿌리채 뽑아서 2, 3cm 길이로 잘라서 한 번에 40에서 50g을 달여 놓고 식후에
복용하면은 복통을 치료한다고 돼 있고, 잎은 소화를 잘 되게 하고 혈압을 내리고 기침과 천식에 좋아서 즙을 내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또 이제 잎을 갈아서 즙을 짜가지고 벌레 물린 데에 바르면 항균 작용을 해서 부스럼이 생기질 않고, 그리고 이제 꽃이 피었을 때 잎하고 꽃을 따서 말려가지고 감초를 넣고 달여서 그 물을 하루 세번 정도 밥 먹기 전에 마시면은 어깨 결림에서 오는 통증을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고 진통 효과가 아주 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나물로 먹고 약용을 했었는데, 조선의 산나물과 산 열매에서는 쑥부쟁이를 소개하기를 새싹은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 예로부터 여러 가지 요리 재료로 식용으로 쓰이고 있다. 잘 씻어서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물에 담가 뜨거운 맛을 빼고 삶아낸 것을 잘라서 간장에 담가 가다랑어 포를 잘게 썰어서 뿌려서 먹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쑥부쟁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